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요새 아침에 뭐 드시고 출근하세요? 많은 주부님들의 고민이요. 아침에 뭘 해먹지? 이게 바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정말 간단한 예전에 저희 친정에서 저희 엄마도 많이 저희한테 해주셨고 저 역시도 바쁘면 요거 하나로 끝내는 아주 간단한 달걀탕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달걀탕이 맞을까요? 달걀국이 맞을까요? 제 생각엔 달걀국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넣어먹는 거 없이 그냥 걸쭉하게 끓였다 그러면 달걀탕이 맞는데요. 밥 말아서도 먹고 그냥 밥이랑 같이도 먹으니까 달걀국으로 할게요. 오늘은 일단 달걀은요 이렇게 볼에다가 채 하나 받쳐놓고 달걀을 깨뜨리세요. 이렇게 하면 달걀 끈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서 훨씬 더 좋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달걀 껍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쓰실 수 있어서 이렇게 채 하나 받쳐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슬슬슬슬. 그러면 밑에 달걀물이 쫙 빠지죠. 이렇게. 달걀은 3개 하셔도 되고요. 아, 우리 집은 달걀을 약간 좀 넉넉하게 먹습니다. 그럼 5개까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서 여기 알끝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건 이렇게 치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간맞춤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주 좋은데 어떤 간맞춤을 하느냐? 바로 국간장입니다. 1 작은 술만 먼저 좀 넣습니다. 그래서 살짝 간을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 국물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달걀 비린맛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달걀 그 국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바로 저는 요거 팽이버섯을 씁니다. 근데 집에 팽이버섯이 없고 마침 냉장고 안에 표고버섯이 있다. 그거 쓰셔도 괜찮고요. 아, 우리 집에는 느타리버섯이 있는데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짤뚝짤뚝하게 1 내지 2cm 정도로 준비를 해서 요 뒤 꽁무니는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 돼요. 요게 또 뭉쳐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 쪽파인데요. 쪽파는 너무 송송송송 썰면 떠다니니까 한 1cm 가량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떠다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달걀 국물 안에 멸치보다는 아침이라 요게 좋습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꽃새우예요. 두절 꽃새우라 그러죠. 요거를 그냥 통째로 넣지 마시고요. 바로 요렇게 해서 슬쩍슬쩍 이렇게 다지듯이 해주세요. 그래서 국물 안에 퍼질 수 있도록 살짝 굵게만 썰어주세요. 아, 우리 집 애들은 새우 못 먹는데요.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표고버섯이면 표고버섯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아, 지금 저희 집에는 있는 게 북어채밖에 없는데요. 북어채 넣으셔도 괜찮아요. 보리새우는 안 되나요? 보리새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냄비에다 바로 넣으세요. 이렇게. 가루까지 다. 왜냐? 요거 국물 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불을 먼저 켜세요. 그리고 볶으세요. 왜냐? 요게 지금 냉동실 안에서 나왔으면 약간의 비린맛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 살짝 한번 이렇게 볶아주세요. 막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죠? 이때 뭘 넣느냐? 바로 쌀뜨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요렇게 연기가 난다는 건 벌써 꽃새우가 구수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쌀뜨물을 넣는데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했었어요. 그쵸? 캘리포니아 아보카도 라이브 했었죠. 그때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아, 이보은 선생님이 쌀뜨물 넣으라 그랬는데요. 저희 집엔 쌀뜨물이 없어서 밥을 으깨서 씻어서 그물 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맞는데요. 그것도 가능한데요. 그거 좀 복잡하잖아요. 마트 가면은 건식 쌀가루가 있고요. 방앗간 가면 습식 쌀가루가 있습니다. 그거 사셔서 분량대로 한 1작은술 아니면 1큰술 정도 풀어서 쓰시면 바로 그게 쌀가루예요. 쌀뜨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소끔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느냐? 아까 우리가 국간장 1테이블스푼에 1작은술만 넣었었죠. 그러면 1작은술 2번이 나왔어요.
오니까 요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맛술 넣어주세요. 한 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꽃새우가 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술 좀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그냥 끓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끓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마른 새우가요 아주 팔팔팔 잘 끓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엿다 모르니 하면 아까 팽이버섯 있었죠. 팽이버섯 먼저 넣으세요. 한번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간맞춤을 하세요. 여기에다가요 소금 2분의 1 큰술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 불을 줄여요. 약하게. 그리고 거품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거품이 있으면 달걀 주라를 칠 때 이 거품 때문에 막 덩얼덩얼 덩어리가 지거든요. 거품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랬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젓가락을 대고 이게 바로 줄알 친다예요. 줄알 친다. 줄. 줄 대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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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건들지 마세요. 지금 건들면 이렇게 풀어져서 맛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약간 불을 키우세요. 그리고 뭘 하느냐? 아까 우리 해놨던 쪽파. 쪽파를 넣어주세요. 골고루. 그리고 가만히 두세요. 얼마 정도 두느냐? 한 2분 정도만 두세요. 자, 이제 다 됐거든요. 2분 정도 됐으면. 자, 보세요. 덩글덩글하게 이렇게 달걀이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국자로 이렇게 치면서 섞으세요. 만약에 요거 안 섞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먹는 한 사람만 달걀이 다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섞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골고루 이제 퍼요. 이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감독님? 달걀국은 먹어봤죠. 달걀국? 간 맞죠? 약간 국은 싱겁게 먹는다. 네. 어때요? 달걀이?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죠?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쵸. 해산물 맛이 네. 이게 마른 새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걀을 굉장히 뭐랄까 부드러우면서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엄청 폭신거리죠? 국물은 달달하고.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해장으로 어떠신가요? 네. 자, 해장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아침국으로는 아주 그만입니다. 제가 꼭 강추하는 달걀국 내일 아침에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1등이죠.